6절부터 9번 보겠습니다. 이 9번은 출제가 유력시된다 생각하시고 관심있게 정리할 파트가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은 기본서 521조 520조 있습니다. 주택법상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규정을 살려서 엄벌에 처하려고 지금 잡으러 다닙니다. 위반자들. 자, 주택법상 주택공업적 교란의 금지인데요. 옳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마지막 보면 야 하여선 안 된다 그 말 보이죠? 보고 계셔요? 하여선 안 된다. 뭘 하여선 안 되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가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뭐냐면은 거기 매매 써봐요. 매매도 안 되고 밑에 2번 봐봐. 2번. 2번에 또 체크. 매매 찾아보고 증여 찾아보고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 더 추가해봐. 알선. 그 다음에 광고. 그래서 네 가지나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뭐 안 된다고요?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그런데 저당하고 상속했다 딱 네모치고 2번 허용 그렇게 써놔.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이 파트에서 중요하죠. 그래 그거 알아시고 그러면 무엇을 그 증서지 함부로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해서는 안 되는가? 그 다섯 가지 증서지를 꼭 머리에다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 다섯 가지는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 한 장 넘어가면 바로 10번에 나오죠. 10번에 그 1번 조합원의 10번 봐봐요. 보고 계신가요? 조합원 지을 때 주택 할 때 주 앞에다 말을 좀 써보세요. 지역하고 직장.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지라든가 3번 입주와 저축증서. 입자 정축증서에다 같은 말 써봐요. 주택 써요. 주택 청약.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같은 말이에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또 써봐요. 쉼표 찍고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 그 다음에 4번 시장에서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옆에다 쉼표 찍고 건물 철거. 건물 철거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 대책에 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옆에다 또 써요. 지 옆에다. 이주 대책.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다섯 개를 꼭 머리에다 대요. 1번, 3번, 4번, 5번. 이 것들, 이런 것들을 증서지를 함부로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행위 하지 말라. 다만 저당과 상속 허용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만약 그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3번, 4번, 5번으로 이어지죠. 9번에 3번과 4번과 5번은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랬어요. 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조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럼 위반자죠. 위반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게 되냐. 3번 사업 주체가 그 위반자에게 받았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버려요. 오늘 딱 돈 주면 자동적으로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은 사업주가 다시 시동 관주해서 환매 가능하고 3번 4번 이 국장이라든가 사업주는 위반자에게 바로 야 너 안 되겠다 해서 그 지위를 무효화할 수 있고 체결된 주택 공급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5번 국장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아 갈 수 있는 입주 자격을 몇 년에 범위에서 정할 수 있냐? 10년. 이걸 받으세요. 5년이 틀렸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10번 아까 2번이 해당 사안이고 11번. 11번 보면 이것은 역시 521편인데 양수 금지 등이 금지된 증서 지 그러면 1번 아까 한국토지통사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2번 봐보세요. 2번 등록사업자 둘째 줄 줄 거 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면 요건을 아까 갖춰야 된다 그랬죠. 자본금 얼마 이상 있어야 돼. 5억 원 법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3억 틀렸어. 3억이라 5억 수정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지역이 몇 세대 이상 있어야 돼? 300세대. 그래서 200 틀렸어. 300으로 고쳐야. 그래야만이 그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그 주택상하세가 나왔죠. 그래서 2번 틀렸고 남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조금 전에 했죠. 마지막에 2번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하면 1번 지위 무효화, 계약 취소, 그 다음에 사업체와 돈 주고 그 주택 취득, 퇴거명령. 그러나 4번은 없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13번은 바로 1번하고 2번만 읽어두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번 이 조정 대상지역을 국장이 지정하는데요. 조정 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은 1지역, 2지역, 3지역 나와서 지정합니다. 그때 1지역에서는 입주권 전매 제한기간이 소유권 2등까지나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나올 가능성 통과.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 주택법령상 전매장이다. 틀린 거. 이것은 523쪽에 있는 건데 1번하고 4번만 보겠어요. 1번이 잘못됐어요. 1번 수정해서 공부했는데 1번 보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뒤에 싹 밀어버려. 밀어버려 기산한다. 그 말만 남겨놓고 다음에 싹 밀어버려 그 자리에다 씁니다. 불러드릴게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그렇구나.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이렇게 알겠죠? 그날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4번 보겠어. 1번에서 4번 화살표네. 바로 투기과열지구도 입주권 전매 제한이 가해진데 4번 그때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나 이 경우 그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아까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1지역은 몇 년? 3년. 투기 과열 몇 년? 5년. 이렇게 좀 비교해 두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보지 마시고 16번. 16번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요. 용어를 좀 바꿔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에요. 4번. 4번이 왜 틀렸냐. 입주자로 선정지 주택의 일부를 그래야 돼. 주택을 할 때 을자 앞에다가 사인해서 을자 앞에다가 주택의 일부. 일부를 한마디로 지분 일부를 준단 말이죠. 배우자한테. 그때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선 허용합니다. 증여 배우자. 그때는 일부만 돼요. 그리고 1번, 2번, 3번, 5번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2년 이상 체류한다. 그 다음에 금융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에 넘어갔다. 그때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17번 X 쳐버리고 넘어갑니다. 18번. 18번도 뭐 나올 가능성 그 좀 그렇고 18번은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는 바로 답인데 답이 3번인데 그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국장이 지정합니다만은 그때 어떤 걸 좀 중요시하느냐 A에서 2배 그것도 체크하고 B에서 20% 이상 그것도 체크하고 C에서 5대 1, 10대 1 그것도 체크해서 그 수치를 좀 기하도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19번에 2번만 봐두겠어요. 2번. 19번에 2번만 중요해가지고 도시형 생활태 하나 주거 1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모하는 공동체로서 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둘 관광진흥부 따라 증대 있는 관광특구에서 아까 했죠 층수가 50층 이상 이것 중에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꼭 받으세요. 그때 마지막에 관광특구에서는 바로 50층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이면 양자 중 어느 하나의 것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 관광특구에서 공부하는 공동태 공동태다 줄까 봐. 같은 말로 아파트. 공동택이 주택법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고 그랬죠. 50평 이상이면 아파트에서 연립이겠어 다세대겠어.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내포됐다 이렇게 하셔. 그걸 출전들이 아파트를 써서 출전 받아 있어요. 그다음에 20번은 1번과 4번 보겠어요. 1번 마지막에 다 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료로 정할 수 있다. 그 말도 포인트 잡고. 누가 정하냐? 1번 국장. 그 말하면 돼요. 그 시험에 나왔어. 시도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료로 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죠. 그것만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4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이거 시장에서 구청장이 공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 시장에서 구청장은 그 다음에 사연 이렇게 해서 사업 주체로 하여금 그래 시장에서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시장에서 구청장이 입자 모집 승인 내주죠. 입자 모집 승인 시 바로 사업 측에 시킵니다. 야 해당 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야 라는 사실을 공고 옆에다 공고 옆에다가 이제 사인 이렇게 해서 공고하게 이렇게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체한테 시키는 거다. 이렇게만 받으세요. 나머지 통과하고 동그란 5번 꼭 받으세요. 5번. 시도사 시장에서 구청장에다 줄 거예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만 지었는데 국장이 지정을 해놨어. 근데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시장에서 구청장께서 이제 주택가격도 안정됐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요청을 받았던 국장은 요청받은 후 며칠 내에 바로 심의를 주서 해제를 결정을 알려주냐. 40일. 이 수치는 꼭 알았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21번에 1번하고 2번 3번만 보겠어요. 21번. 1번 보면 시장에서 구청장은 마지막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때 포인트 잡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자가 누구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이 친구들 바로 언제를 기준해서 20일에 설치 운영해야 되냐? 입주자 모집 신청 그만 주버려. 입주자 모집 신청 그만 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입주자 모집 승인 입자 모집 신청 그만 주고 그저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앞도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나머지 통과합시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투기 과할주구인데 투기 과할주구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533페이지하고 535페이지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알아둘 것은 투기 과유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 옆에다 또 써요. 또는 시도사다. 그래서 두 개 딱히 하세요. 국장하고 시도사만 지정할 수 있다. 2번 투기 과유 지정기간 밑에 땄어. 없다. 지정기간 없어. 몇 년 동안 묶어놔라 이런 거 없어. 그래서 5년 이내로 한다 틀렸어요. 이런 규정 없단 말이죠. 3번 국장이 특위 과유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도사 의견 들어야 한다 틀렸어. 시도사 시장에서 구청에 지워버리고 그자다 시도사예요. 시도사. 그래 국토교통장관이 바로 특위 과유를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에다 정한다 그러면 경기도의사 서울특별시한테 의견 듣지 그 밑에 사람이 구청장 시장사한테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구청에 지워버리고 시도사. 그 다음에 4번 국장은 셋째 줄 투기 가해주고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데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소 이거 풀까 그대로 나눌까 이걸 검토할 때 1년마다 해야 돼. 그래서 3년이 틀렸어. 3년 아니라 1년마다. 그 다음에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하여 밑에 애들이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요청들 하면 40일 만에 결정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투기 과유주도 마찬가지. 5번 투기 과유주 지정 해지를 요청받은 국장은 또 시도사는 요청받은 부터 며칠 내에 결정을 알려준다고요. 40일 수치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24번 24번면 이 투기 과유주다 옳지 않는 거. 1번 시도사 이렇게 돼 있죠. 시도사 할 때 시자 앞에 말을 써봐요. 국장 또는 이렇게 쓰나. 그래서 두 명이 지정할 수 있다가 국장하고 시도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투기 과유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따 칠 것이고, 투기 과일지구 지정과 해제는 누구누구 하냐? 국장과 시도사 이렇게 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바로 투기 과일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 지정 목적. 지정 목적은 뭐냐? 1번에 나와서 주택가격 안정이거든요. 주택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도에 멈춰야 돼. 그래서 최대한도가 틀렸어. 최소한도. 그 다음에 3번 통과하고 4번도 자 4번에서 알 것은 지정권자가 해제권자이기도 한데 국장 시도사는 투기 과일지구 지정해놨다. 그런데 지정사유가 없어졌어. 어떨 때 없어지겠어? 주택가격이 안정됐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것도 없어졌다고 인정했다 그것도 줄 거예요. 없어졌다고 인정했으면 마지막에 하야한다가 나와야 돼. 할 수 있다면 틀려. 해제하야한다. 그 다음에 5번. 이 국장이 특유 관리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도사 의견 듣고 시도사는 지정하고 해제할 때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국장과 협의해야 되지 시장에서 국장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럼 틀려버렸어. 중요해. 그 다음에 25번. 특유 관리를 지정 기준인데 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 옳게 연결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그 수치는 1번이니까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률이 5대를 초과했다.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청약 경률 10대를 초과한 것 지정할 수 있고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부터 30 이상 감소한 것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돼요. 26번은 안 봐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은 27번 하나 봅시다. 이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이 있고 위축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열 지역만 좀 체크하면 되겠어요. 535페이지인데 과열 지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과열 지역이란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기간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초과하면 지정 가능성이 발생하느냐 1.3배. 그리고 1, 2, 3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직전을 2개월간 청약 경률이 5대를 초과했다. 그리고 군택 규모는 10대를 초과했다. 그거 좀 기억하세요. 5대를 했다 줄 것이고 10대를. 군택 규모는 10대를. 그거 아니면 5대를. 그 다음에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몇 퍼센트 이상 상승하면 지정할 수 있냐. 그건 30, 30. 네. 몇 퍼센트요? 30% 이상 상승했어요. 뭐가 상승했어요? 분양권 전매량이. 분양권 전매량이 막 사고파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어. 그럴 때는 과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2번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30% 이상 상승한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과열로 지정할 수 있어요. 청약이 너무 과열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28번 안 봐도 되고 29번 보겠어요. 29번 이 주택법상 임대택 건설 문제가 나옵니다. 모 사업체가 주택법상 이 30세 이상하고 그 주택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서 집었는데 그러면서 임대택 건설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법서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인센티브 줍니다. 이때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30%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완해줘요. 그때 완해받았던 용적률 대비 바로 임대택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때 용적률 완해받은 것에서 대비 30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만큼 임대택을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이때 임대택은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바로 관할의 국자라든가 시도사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지방세계 넘겨줘. 그네들의 인수자인데 인수자 중 누가 우선권을 쥐고 있냐면 시도사가 우선권을 쥐고 있어요. 시도사가. 그때 그걸 넘겨줄 때 임대주택으로 쓸 걸 공개 추첨해서 찍어서 넘겨줍니다. 그때 그 주택가격은 건축비만 받고 팔고요. 그리고 그 임대택에 들어서는 그 부속 토지는 기부 채납한 것으로 간주해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그때 체크하고 2번 임대택을 건설 공급하게 될 때 이걸 적용합니다. 3번 이때 완화된 용적률의 30 이상 6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에 해당 면적을 임대택으로 만들어 공급해야 됩니다. 4번 이때 사업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 입찰 지불이고 공개 추첨 방법으로 바로 그 인수자에게 줄 임대대표를 선정하고요. 선정했다면 그 결과를 인수자한테 통보합니다. 이때 인수자들은 5번에 나오죠. 그 임대특을 인수받아갈 인수자는 국장, 시도사, 한국토론사, 지방사인데 그것도 줄 거 봐요. 그네들을 동시에 줄 것이고 인수자 이렇게 써놔요. 이 인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들 중 누가 인수권을 주겠냐? 시도사.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30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30번 이제 금방 했으니까 이건 작년 시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사업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한 규모로 건축하는 계획과 임대택 건설 공모한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바로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 용적률만. 그래서 1번은 건폐율이 들어와 쓸렸어요. 용적률만 완화해 줄 수 있고요. 2번은 70%가 아니라 30% 이상 60% 이하라고 했죠. 30% 이상 60% 이하 70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시장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도사라고 그랬죠. 시도사.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마지막에 임대택의 부속 토지는 공식화 한다 틀렸죠. 부속 토지까지만 남겨놓고 의부터 싹 지워버려요. 의부터 마지막 지워버리고 부속 토지는 는자 쓰고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방에서 본다. 기부 체납. 기부 체납방에서 본다. 5번 맞습니다. 인수자. 인수자는 아까 누구누구 있어서 국장, 시도사, 주공, 지공 있었죠. 그런 자 중 바로 그런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택 선적은 주택조합이 삽입되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추첨해서 줍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저 뒤에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제일 뒤에 바로 14번이 나올 거예요. 14번. 찾았나요? 1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것만 딱 보고 남의 보지 마십시오. 자, 그거 틀린 거 해가지고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그걸 만들어서 분양해서 팔아오는 그 사업자가 소유권을 지고 주택만 소유권을 분양해 파는 것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죠. 자, 그래서 1번 맞아요. 뜻이요. 이때 토지 임대차가 몇 년 보장하냐? 40년 꼭 아시고. 3번.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 동안 뭐가 설정을 보냐? 지상권 맞습니다. 4번. 주택의 소유자 몇 번 이상이 40년 지나고 나서 우리 다시 더 살고 싶어요라고 계약 경신을 청하면 다시 40년 연장되느냐? 75. 그래서 50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하고 2번 특히 2번이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보장된다 첫째 40년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다 종료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습할 때는 풀었던 문제만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걸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기본서 그동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체크했던 것을 반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해 모의사를 가지고 바로 한 시간 시험 보고 남에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